나는 능동적인 구분자 소재를 구현하는 연구자다. 안녕하세요. 키스트 소프트 융합 소재 연구센터의 김태환입니다. 구분자 소재, 저희에게는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친숙하게 쓰이고 있는 소재는 생산과 동시에 그 기능과 물성이 정해집니다. 만약 이런 구분자 소재가 주위의 환경이나 어떤 특정 신호에 감응하여 원래 기능 이외에 새로운 기능을 발현할 수 있다면 좀더 다채롭고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생명체와 같이 스스로 기능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구분자에 생명을 부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우리 일상의 편익은 엄청나게 증가하였지만 급증하는 폐기물로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회성으로 사용되어 우리와는 매우 짧은 시간만을 공유하는 플라스틱이 분해되어 완전히 없어지기 위해서는 수십에서 수백 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플라스틱 소재에 수명을 제한하는 기능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플라스틱 소재는 우리가 사용하는 동안에는 안정적으로 그 기능과 형체를 유지하다 폐기가 필요한 시점에 특정 자극을 받게 되면 급속도로 분해가 진행되어 손쉽게 폐기가 가능한 그런 고분자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지냈던 연구그룹에서는 소재 스스로 생각하고 감응하여 상처 부위에 색변화가 나타나 손상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거나 상처 부위가 스스로 회복되는 등의 능동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고분자 및 복합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고분자 소재에 기계적인 힘을 가하면 색변화가 나타나는 소재를 합성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소재 스스로 생각하고 감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에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플라스틱 소재에 가장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 소재의 수명 제어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현재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 중한 가지가 바로 소재의 수명을 완벽하고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입니다. 본 소재는 분해 신호가 전달되기 이전, 즉 저희가 사용 중일 때에는 분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완벽하게 거동하는 물질을 설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더 섬세하고 완벽하게 소재의 수명을 제어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신호에 감응하는 시스템을 고하는 등의 방법들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수명 제어가 가능한 고분자 소재의 응용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 완료 후 소재의 폐기 시점을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폐기물을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안보나 보안의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소재는 일회용기와 같은 일상적인 용품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의 물품을 만드는 데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소재로 제작된 드론은 적에게 발각 시 원격에서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소멸시킬 수 있으며 확인 후 즉시 폐기가 필요한 보안 문서 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개발한 소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그 적용 범위를 높이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소재가 생산과 함께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소멸하는 것이 아닌 특정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저희가 원하는 시점에 소멸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멸을 통해 얻은 기본 화합물로 새로운 고분자를 재탄생시킬 수 있는 순환형 개념이 도입된 능동적 고분자 소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박사과정 1년 차에 화학과에 계신 박사 후 연구원분과 함께 나노 입자의 표면에서 힘의 감응에 색변화가 나타나는 분자가 작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1년 넘는 시간 동안 연구를 진행해 보았으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 연구를 담당했던 박사 후 연구원님이 이직하시게 되어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투자한 노력이 아쉽기도 하였고, 본 주제가 흥미롭게 여겨지기도 하여 다른 연구 주제들을 수행하는 와중에 틈틈이 여러 방면으로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고, 2년이 지나 박사 4년 차에 드디어 동작이 가능한 물질을 성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세미나 시간에 교수님을 포함한 그룹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칭찬을 잘 하시지 않은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그 당시에는 나름 이런저런 칭찬도 해주셨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남들이 하는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내색은 못했지만 무척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소재가 외부 자극 및 신호로 폐기가 진행되면 저희가 알고 있던 형태의 분자가 아닌 다른 새로운 형태의 분자 파편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태워서 없앨 수 있지만 수많은 유독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에 마구잡이로 소각시킬 수 없는 것처럼 소재 스스로 진행되는 화학적인 소각 역시 유독한 물질들을 발생시킬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화학적인 소각, 즉 분해 과정에서 환경에 해가 없는 물질이 생성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해 이후 발생한 물질들의 유독성 여부도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이런 연구는 바이오메디컬 융합본부에 속한 테라그노시스 연구센터나 생체재료연구센터와 함께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뭐 약물 전달로도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단량체 레벨에서 매우 여러 가지들을 분석을 해보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원래 운동을 엄청 싫어했는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병특 오면서 이제 수영을 고려대 근처에 있는 수영장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매일 다니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져가지고 지금은 크로스핏 다니고 있어요. 네, 제가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츤데레라고 하는 속성이 강한 편이라 낯간지러운 얘기를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 특히 항상 고마움을 표현해도 모자란 부모님께도 자주 퉁명스럽게 대하는 편인데요. 어차피 부모님은 유튜브를 안 보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 촬영에 대해서 말할 생각이 없기도 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한 번씩 왜 이 험난한 세상에 날 낳았냐며 짜증 부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런저런 경험도 하고 잡다한 생각도 하며 존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라 생각해야겠지요?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 전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